네, 마티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2 2015년 6월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20번과 더불어, 네, 그,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rinking water, 물 마시는 것, 동명사 주어인데 필요 없죠? 네, 일단 내용만 볼게요. Can contribute to good health. 네, 물을 마시는 것은 좋은 건강에 기여를 할수 있습니다. And 그리고, schools are in a unique position. 학교는요, 어떤 특별한 위치에 있는데 어떤 위치냐? To promote healthy dietary behaviors. 그죠? 건강한 그런 식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Including 뭘 포함해서? Drinking sufficient water.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걸 포함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물을 마시는 걸 포함해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독특한 포지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학교가. 학교에서 요거 할수 있다는 얘기죠. More than 95% of children and adolescents, 95%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are enrolled in schools, 학교 다니죠, 그죠? And, 그리고 students typically spend, 학생들은 보통 소비를 한대요. At least, 적어도 6 hours를, 그죠? 6시간을 at school each day, 매일매일 학교에서. 여러분들 뭐 6시간만 있겠습니까? 훨씬 더 많이 있죠. 그 다음에 ensuring, 자, 보장을 해주는 건데 뭘 보장이냐? The students have access to safe, free drinking water throughout the school environment. 학교의 환경에서요,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냥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것이 gives them, 학생들에게 뭘 줍니까? A healthy substitute. 몸에 좋은 대체물을 준다라는 얘기죠. For sugar sweetened beverage. 뭐에 대한 대체물이냐? 네. 그 설탕을 넣어가지고 달콤하게 만든 음료들, 탄산음료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물을 많이 마시게 이렇게 학교에서 막 해주면 자유롭게 마시고 막 몸에 좋게 이렇게 한다면 애들이 그만큼 이런 음료수를 안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substitute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Access. 그 다음 또 묶어줄게요. Access to clean and free water. Clean하고 free한 water에 대한 접근이 helps, 도와준대요. To increase students' overall water consumption. 학생들의 전체적인 물 소비량을 올려주겠죠. 다음, maintain hydration. 그리고 수분을 유지하게 해주고, and reduce unhealthy calories intake. 건강에 좋지 않은 칼로리 섭취를 줄여주기도 한다. 굉장히 좋죠. 물 마시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피부도 뽀송뽀송하게 유지가 돼, 촉촉하게 유지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네, 살도 빠질 수 있겠죠. 몸에 안 좋은 칼로리를 섭취를 안 하니까. Adequate hydration은 적절한 이제 수분 유지가 may improve cognitive function. 이것도 장점이네요, 그죠? 인지적 기능까지 향상시켜 준대요.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에게, which is important for learning. 그리고 이것은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주제는 물을 학생들한테, 또 청소년들한테 무료로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학생들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느냐, 네, 얼마나 이게 필요하냐,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처음부터 문법 내용과 이제 시험 변형 문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맨 처음에 동명사 주어로 시작을 하고는 있지만요, 어차피 동사에 ca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별로 뭐 3인칭 단수 이런 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주어 동사가 and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병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네, 절과 절로 병렬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unique position인데 어떤 포지션이야? to부터 묶었습니다. 여기서 to는요, 그렇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이죠. 건강한 dietary behaviors를 promote하는 position, unique position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including, 포함하는 거죠. 얘가 포함을 하는 겁니다. 학교가 포함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재 분사 ing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including 다음에 또 ing 이렇게 동명사로 받아줬습니다. include에 대한 목적으로요, 받아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퍼센트는요, 퍼센트 오브 나오면은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근데 여기서는 복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어가 복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동사가 복수 형태로 are enrolled 이렇게 나왔고요. and 그리고 여기도 역시 주어 동사 병렬인데, at least는 뭐 at most하고 가끔씩 짝을 지어가지고 어휘 문제로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each, 얘는 무조건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days 쓰면 절대 안 되고요. 예, 단수 명사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ensuring, 주어가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that부터 쭉 묶어줬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대디아를 얘는 접속사고요. 대디아를 해주는 것이 보장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동사가 기브즈 이렇게 나왔죠. 네, 요건 좀 중요할 것 같네요. 그죠? 준다, 댐,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그렇죠,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그죠? 그럼 여기는 IO가 되겠죠? 그다음에 a healthy substitute 얘가 DO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공하는 거니까 뒤에는 묶어서 빼버리고요. 여기에 대한 대체 몸에 좋은 대체품 이렇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cess2에서 2는 전치사니까 이렇게 묶고 줬습니다. 전명구. access 자체가 셀 수 없는 명사 주어로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3인칭 단수 형태로 이렇게 나와줬고요. 보통 A and B가, 주어에 A and B가 나오면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 help라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묶었어요. access가 주어라는 점. 여기 중요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help의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바로 써줬고요. 자, 여기서 보면 to 부정사에 대해서 increase하고 maintain and reduce 세 개가 네,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마지막에 조동사 쓰였으니까 주어 동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컴마 위치가 나왔네요. 여기 위치가 is important for learning 중요하대요. 학습하는데 그죠? 뒤에 동사가 나왔으므로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일 거고요. 그러면 컴마 위치잖아요. 그럼 위치가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건 앞문장 전체란 얘기죠. 그죠? 그럼 위치가 뜻하는 게 뭐냐? 학습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죠. 써볼게요. 적절한 수분 유지로 학생들의 인지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 적절한 수분 유지로 학생들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습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21번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궁금하신 부분은요, 네이버 블로그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 네, 저는 다음 문제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